안녕하십니까. 시저스 닥터 TV 유근선입니다. 가위로 남자 커트 베이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봐주십시오. 물을 살짝 한번 뿌려주십시오. 물을. 네. 자, 그리고 빗은 넓은 빗살보다는 요 정도 적당한 빗살이 좋습니다. 아이고, 빗살이 하나 깨졌네요. 자. 가장 중요한 건 보십시오. 물이 살짝 젖었을 때 모류의 방향대로 빗질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귀 뒤에서 섹션을 나눕니다. 모류 방향을 앞으로 흘러가게끔 하고 그대로 이 짧은 머리가 바로 손가락으로 그대로 잡아줍니다. 바로 블런트 가위로 커트가 진행이 됩니다. 바로 따라서 커트. 자, 커트. 선을 잡았습니다. 자, 그 다음 바로 라인을 정리를 합니다. 자, 반대쪽 한번 보겠습니다. 귀 이어 투 이어 라인을 나눠주고 그대로 모류의 방향대로 나와서 그대로 똑같이 잡고 커트를 합니다. 이 베이직은 머리가 긴 머리든 중간 머리든 한 번에 머리를 자를 수 있는 남자 컷 베이직입니다. 그대로 잘랐죠? 자, 귀 라인에 맞춰서 그대로 떨어지는 부분에 맞춰서 가위로 오려냅니다. 네, 그대로 빗과 가위만 가지고 베이지 커트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자 반대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라인을 먼저 정리합니다. 잘 보세요. 귀 라인에서 그대로 당겨와서 똑같이 잡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옆선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네이포까지 갑니다. 그대로 빗질 해봤을 때 이 선이 그대로 베이지 커트가 됐고 라인은 그대로 가위로 라인을 다듬습니다. 바리깡을 대지 않고 가위로만 커트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반대쪽 해보겠습니다. 귀 이어 투 이어 라인 부분 그대로 끌고 와서 보시게 되면 가이드라인이 보이죠? 그대로 갑니다. 네이프까지 갑니다. 그대로 자, 이 부분이 커트가 된 겁니다. 그대로 떨어지는 귀 이어트 라인 부분에서 가위가 이 왼쪽에는 이렇게 잡으셔야 됩니다. 그대로 따냅니다.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부분에 맞춰서 슬라이싱 미끄러지듯이 라인을 그대로 가위로만 라인을 정리해주면 됩니다. 자연스럽게 됐죠? 됐습니다. 자, 그럼 네이프 남았습니다. 네이프 보겠습니다. 네이프 똑같이 나오는 머리만 잘라줍니다. 끝까지 잘라줬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코너 부분 정리합니다. 포시 잡고 정리해줍니다. 반대쪽 코너 부분 정리합니다. 살포시 잡고 나오는 머리만 정리합니다. 그 다음에 이 라인은 이 네이프 라인은 그대로 잡고 가위로 그대로 잘라줍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그대로 가위로만 커트를 하는 베이직입니다. 자, 그대로 눌러서 커트 들어갑니다. 자, 또 반대쪽 볼게요. 코너
네, 뒷머리 맞췄습니다. 앞머리 라인 들어갑니다. 앞머리 부분, 우리 고객님 같은 경우는 앞머리 부분이 얼굴이 넓죠. 그러면 넓으신 분은 좁은 걸 원하시죠. 그럼 라인을 잡을 때 그대로 모래 방향 잡을 때 이렇게 넓게 눈과 눈끝을 잡으면 얼굴을 확장시키는 거죠. 좁게 설정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부분과 이 부분 나눠서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러면 앞머리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왔죠. 이걸 앞머리로 그대로 잡고 머리를 모아줍니다. 머리를 모아줘서 다듬어만 줍니다. 쉽죠? 끝났습니다. 이게 났을 때는 그대로 앞머리가 정확하게 다듬어졌고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연결하면 되고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연결하면 앞에 머리 베이직은 쉽게 맞춰졌죠. 반대쪽도 정리해 볼게요. 그대로 나오는 머리만 자 이제 봐주십시오. 자 1층을 먼저 커트하고 2층을 커트하고 3층을 연결합니다. 1층, 2층, 3층을 연결합니다. 잘 보세요. 귀 뒤 부분을 가이드라인을 설정합니다. 보세요. 요 부분 자른 게 가이드라인이 설정이 됩니다. 보세요. 그대로 잡고 자 그대로 자 보세요. 자 이렇게 딱 보면 요 자른 머리가 가이드라인이 요게 된 거죠. 요 부분에 맞춰서 여기를 잘라줍니다. 보세요. 됐죠? 그리고 그대로 내려놔 봅니다. 여기서 그대로 그라데이션으로 그대로 곡선이 되죠. 이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앞으로 나갑니다. 나오는 머리 보이시죠? 그대로 똑같이 전체적인 섹션의 각도는 온베이스입니다. 이 앞머리까지 끌고 와서 그대로 다 나오는 머리만 그대로 정돈하게 되면은 이 각이 자연스럽게 없어지죠. 이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뒤에 백부터 사이드까지 그대로 갑니다. 잘 보세요. 귀에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그대로 잡고 그대로 잡으면 가이드라인이 여기 있죠. 요 부분을 잡을 줄 아셔야 됩니다. 빗질 정확해야 되고 각도 정확해야지 가이드라인이 정확해 보입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반 버리고 반 갖고입니다. 빗질 똑바로 해서 뒤에 가이드라인이 분명히 이렇게 있죠. 빗질과 자세가 정확해야 남자 커트 가위로 베이직 하는 것을 정확하게 커트를 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요 베이직을 정확히 배우게 되면 평생 사용할 수가 있는데 베이직이 정확하지 않으면 머리가 힘듭니다. 잘 보세요. 뒤에 가이드라인이 분명히 보이죠. 그대로 가겠습니다.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대로 선이 그대로 옵니다. 그대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대로 잡고 빗질해서 그대로 나와서 보세요. 그대로 뒤에 선이 분명히 있죠. 여기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떨어져서 일로 선이 오는 걸 보고 갑니다. 지금 제가 베이직을 지금 이렇게 선보이는 건데 베이직은 내 자세, 빗질, 그 다음에 가이드라인을 정확히 뒤에 따라오는 걸 보고 정확히 거기에 맞춰서 온베이스로 커트를 해야 하는 것이 정확한 기술입니다. 자, 지금 여기는 이렇게 길고 여기는 이렇게 짧잖아요. 길이를 한번 볼까요? 차이가 이만큼 나죠. 이만큼 자르는 겁니다. 이만큼을 빗질을 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요거에 맞춰서 또 여기 가볼게요. 요 선이 이렇게 보입니다. 야,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 연습을 엄청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대로 이제 보여드리려고 자 끝까지 가이드라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가이드를 맞춰서 정확히 가야 됩니다. 그대로 잡고, 네. 그냥 막 감으로 여기 쳤다 저기 쳤다 이렇게 대충 가이드라인이 안 보이는데 그냥 감으로 그냥 커트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남자 커트 베이직을 선보이는 겁니다. 그대로 잡고 온베이스로 그대로 잡으면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그죠? 오른쪽에서 커트를 한 게 왼쪽으로 왔을 때 딱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요게 빗질과 섹션 양, 자세, 이것이 정확해야 아주 동그랗게 돌아가듯이 커트합니다. 자, 보십시오. 자, 1층 끝났습니다. 이제 2층 하겠습니다. 2층, 중간. 그대로 그냥 가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요 중간 머리를 커트하는 겁니다. 이제 중간, 요 부분. 여기 위에는 끝났습니다. 요 중간. 1층, 2층, 3층 그리고 탑 마무리입니다. 자, 그대로 귀 뒤에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요 중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딱 보게 되면 이제 위에와 밑에의 사이에 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요 부분 아주 거의 한 7, 8mm 커트 하는 겁니다. 요걸 잡을 줄 알아야 긴 머리는 쉽게 합니다. 자, 짠 해볼게요. 커트 여기에 연결돼서 가는 겁니다. 요 부분에 잘 보세요. 자, 보세요. 그대로 그대로 잡고 보이시죠? 그리고 손의 각도는 그라데이션으로 베이직이니까 그대로 따라와서 보세요. 그대로 잡고 보이시죠? 이게 초보자분들은 힘든 겁니다. 이게 이렇게 보이시죠? 그대로 갑니다. 지금 핀셋을 잡지 않고 가이오와 핀만 가지고 그대로 섹션을 정확하게 잡고 커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백 부분은 그라데이션으로 모양이 한 번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베이직을 배울 때 정확하게 자세와 빗질과 모든 부분이 아주 기초가 정확하게 되면 평생 기술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네이프 들어갑니다. 요 네이프가 이제 3층입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요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요 부분을 칩니다. 마찬가지로 빗과 가이로만 갑니다. 잘 보세요. 그대로 잡고 손이 일자로 들어갑니다. 지금 대략 이 네이프 길이는 한 1.5cm 밖에 안 됩니다. 포인트 커트로 연결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자, 또 보세요. 이 부분을 가지고 옆으로 빗질이 들어가서 손은 일자로 만나면 튀어나오는 각이 보이죠? 그대로 커트. 그대로 잡고 그대로 네이프 길이 1c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금 근데 1cm 정도 되는 머리를 잡으셔야 합니다. 한번 배우면 평생을 사용하는 베이직이기 때문에 배울 때 제대로 배우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대로 자, 네이프 부분이 그대로 지금 아무런 꾸밈이 없이 빛과 가위로만 치는데 투박스러웠던 부분들이 숱도 치지 않았는데 선이 그대로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자, 이렇게 네이프 부분을 마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위에 탑 부분을 연결을 하겠습니다. 탑 부분만 연결하면 남자 머리 베이직은 마칩니다. 자, 앞에서 봐주십시오.
앞머리 길이를 정했기 때문에 앞머리 기준에 맞춰서 탑을 커트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잘 보세요. 정중앙 양쪽 1cm, 양쪽 1cm에서 1cm 정도 딱 그대로 선으로 잡습니다. 마찬가지로 온더 베이스로 탑으로 둡니다. 잘 보세요. 그대로 잡고, 자, 그대로 올려서 어디에서 여기 딱 보이죠? 요 지점에서 탑 스퀘어로 그대로 갑니다. 자, 그대로 뒤에 뒷머리 감아 있는 데까지는 그대로 수평 그대로 갑니다. 자, 그럼 가이드라인 설정됐죠? 자, 이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이쪽 머리를 다 끌고 옵니다. 끌고 와서 나오는 머리만 커트, 또 끌고 와서 탑 쪽에다 맞춰서 나오죠? 커트. 그러면 이쪽 반대쪽 머리는 어떻게 할까요? 저쪽 돌아가서 커트 해줘야 됩니다. 자, 이 가운데 가이드라인에 맞춰가지고,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자, 자, 앞부분에 맞춰서 그대로 옵니다. 네, 마찬가지로 튀어나오죠? 마찬가지로, 자, 보이시죠? 자, 됐습니다. 양쪽의 머리를 다 끌고 왔고, 가운데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맞췄습니다. 잘 보십시오. 가운데 기준으로 양쪽 4cm씩, 양쪽 4cm, 양쪽 4cm를 이렇게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똑같이 수평이 맞았는지 봐야 되겠죠? 잘 보세요. 자, 보이시죠? 보이시죠? 앞머리도 들어서. 네. 자, 됐습니다. 이 머리를 가지고, 가마 머리를 가지고, 뒤에 네이프 부분에 90도로 연결을 합니다. 보세요. 꼭지점과 꼭지점 나오죠? 그대로 이 부분을 연결해 줍니다. 이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이걸 다 끌고 옵니다. 튀어나오죠? 이 머리에 맞춰서 이걸 다 일로 갖고 옵니다. 이렇게. 네. 맞췄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가 남았냐면 이 모퉁이가 남았습니다. 모퉁이. 이 모퉁이가 각이져 있을 겁니다. 각. 왜냐면 이렇게 커트했고 이렇게 커트했으면, 자, 이거 한번 앞에서 봐주세요. 베이직이 잘 보세요. 이렇게 커트했죠. 이렇게 들었죠.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들었죠. 이렇게. 그러면 가운데의 각을 보게 되면 모서리가 생깁니다. 모서리만 뺑 둘러서 커트하면 모든 베이직이 맞춰집니다. 자, 보겠습니다. 모든 커트는 지금 블런트로 베이직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네, 반대쪽 그대로 돌아갈게요. 코너가 계속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이 전체적인 이 섹션과 빗질의 부분은 온베이스로 정확하게 커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 하나가 모든 머리를 설계도를 자를 수 있는 기술입니다. 이제 이렇게 베이직이 맞췄습니다. 맞췄고요. 자, 가위로 그대로 지금 이제 라인만 이제 정리하면 됩니다. 잘 보세요. 이제 전체적으로 라인만 정리,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들, 이런 라인들 그대로 정돈하죠. 그리고 이 라인들 그대로 정리해 줍니다. 그대로 살짝. 우리 고객님들이 가위로만 디자인 커트를 하고 싶다는 부분은 가위로만 가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부분들은 솜털을 정리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만 정리해 주고, 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여기 한번 찍어 주십시오. 네, 이렇게. 자, 이런 부분들 모량이 몰려 있죠. 이런 부분들은 숟가락을 대지 마시고 가위로 그대로, 잘 보세요. 그대로 싱글링 그대로 살짝 포인트
싱글링 그대로 놓고 슬라이싱 포인트 슬라이싱 라인 다 모든 가위로 슬라이싱 포인트 그 다음에 살짝 떠서 싱글링 이런 기법으로만 머리를 디테일을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쪽에서 봐주세요. 자, 라인들 계속적으로 가위가 머리 라인이 튀어나온 머리가 있으면 계속적으로 빗질을 라인을 한번 정리한 다음에 그대로 머리가 뭉친 부분이 있으면 빗질을 해서 그대로 가위로 그대로 슬라이싱 그대로 슬라이싱 가위를 바꾸지 마십시오. 그냥 쓰던 가위로 그대로 베이직에 맞춰 있는 뭉쳐 있는 부분에 그대로 가위로 갑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숟가위를 대지 않고 베이직 커트를 하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뭉쳐 있는 부분을 마치 머리를 오리듯이 내가 동그랗게 도화지에다가 원을 그렸으면 그 원을 따라서 오린다 생각하고 머리를 커트하는 게 베이직입니다. 자, 그대로 빗질을 그대로 해서 그대로 뭉쳐있는 부분만 슬라이싱으로 해줍니다. 슬라이싱으로 해줍니다. 자, 그대로 해줍니다. 여길 보십시오. 그대로. 자, 지금 라인들을, 이 디테일들을, 바리깡으로 이렇게 툭툭 치지 마시고, 가위로 이렇게 싱글링으로 살짝 심어 살짝 떠주고 살짝 이렇게 정돈 그대로 놓고 토박스로 한번 포인트로 그대로 빗질해 놓고 터놓은 부분 있으면 그대로 슬라이싱으로 머리를 바리깡으로 되면은 이 고객님이 원하시는 부분은 차분한 머리를 기르지 못합니다. 매일 고슴도치처럼 머리가 삐죽삐죽 튀어나온 겁니다. 자, 이렇게 한달 전에 바리깡으로 올려 처한 머리를 손님이 원해서 이제 디자인 커트를 하고 싶다면 가위로 디자인을 커트를 해서 디자인 커트 비용을 받으시면 됩니다. 자, 앞에서 이렇게. 한번 봐주십시오.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머리 부분은 이제 베이직이 맞췄는데 위에 머리 부분이 조금 이렇게 무겁게 있는데 이 가위로 포인트 커트로 해서 끝에 질감을 탑 부분만 떨어뜨려 주면은 완성됩니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탑 부분에서 그대로 이 라인을 그대로 뒷포인트로 커트를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치지 않았던 머리만 잡고 그대로 앞머리 부분은 살짝만. 자, 사이드 그대로. 이렇게 포인트를 놓는 것은 짧게 놓으면 안 됩니다. 깊게 들어가야 됩니다. 깊게 들어가 줘야 머리 부분이 질감이 표현이 됩니다. 자, 반대쪽으로 계속 쭉 돌게요. 지금 이 기법이 지금 이렇게 모든 해는 부분이 온 베이스로 빗질을 해서 머리 부분을 섹션에 맞춰서 일률적으로 잡을 수 있어야 이 기술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백 부분 한번 볼게요. 백 부분 역시 아까 그라데이션으로 잡았으면 그라데이션을 잡은 다음에 포인트 커트로 다시 정돈. 자, 우리 고객님께서 이 모습을 보고 있을 때, 아, 가위로 그냥 정교하게 커트를 해주시는구나 했을 때, 좋은 서로 느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자, 결과적으로는 머리 부분은 맞췄습니다. 네, 이렇게 베이직이 맞췄습니다. 그럼 우리 고객님 샴푸하고 툭툭 털어서 말렸을 때, 집에서도 머리 모양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지 한번 마무리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